TVN 경인교통방송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방위산업 공장자동화의 선도기업 강운공업 주식회사. 안녕하십니까? TVN 경인교통방송 기호일보 그리고 인천경영포럼이 공동으로 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튼튼하게 박혀있는 뿌리일 것입니다. 뿌리가 탄탄해야 줄기도 가지도 곧게 뻗어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바로 국내 뿌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겁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인천경제의 숨은 보석이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특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 수연정에서 CEO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동과 울림을 주는 현장의 리얼 스토리를 듣고자 합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의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오늘은 국내 방산 관련 공장 자동화를 선도하는 강운공업 주식회사 김춘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운공업 주식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첫 방송에 우리 회사를 선정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우리 회사는 1979년 3월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네. 벌써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러네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방산 관련 공장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네. 군사용 무기, 산업용 화약, 광 케이블 제조 같은 이런 생산 자동화 설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주 그래서는 주식회사 하나인데 하나의 로켓이나 미사일의 추진제 같은 설비는 거의 우리 손을 거쳤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산 관련 자동화 설비를 하는 회사고 주 거래선이 한화, 네네. 한국화약 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로켓, 뭐 미사일, 무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작부터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력 분야라는 말씀인데 그럼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예, 그 방산 분야 범위는 아주 넓습니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장거리 미사일이나 로켓의 추진제 제조 설비 같은 경우는 90% 이상 90%. 우리 기술이 들어가 있고요. 네. 화약 관련 자동화 설비 분야에도 한 7, 80%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장이 뭐 워낙 작아서 네.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점유율 자체가 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뭐 90% 넘는 게 있고 또 화약 그 자동화 분야에서는 7, 80%의 점유율이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자랑을 해주시고요. 또 강운공업주식회사가 새롭게 그 소화기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시장 개척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하는 일이 좀 비밀스러워서 맞아요. 이렇게 방송이라든지 네. 그 얘기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은 워낙 이제 오픈 돼 있어서 네. 비밀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네. 천무, K9 자주포, 현무, 천궁, 백상어, 청상어 등 이러한 그 탄 제조 설비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사들이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천무 파드를 한화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현재 방사성의 납품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을 만드는 설비를 제공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탄을 만드는 설비를 저희들이 만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고체 에어로졸 자동 소화기는 그 우리 자회사인 강운 파이넥스에서 생산을 하는데요. 네. 화재를 감지를 하면 자동으로 방사를 해서 화재를 제압한 그러한 소화기입니다. 그 사람 없이도 그렇습니다. 예, 이건 아주 획기적인데요. 예, 그래서 그 일반 소화기는 사람이 직접
불을 보고 소화를 분절 하는데 해야죠. 예. 이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감지를 자동으로. 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우리 소화기는 하나에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원래가.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 그 독특한 문화들이 있는데 네. 혹시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그 한화의 기업 문화. 그 김승현 회장님의 어떤 뭐 기업을 이끌어가시는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그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한화 정신이 신용과 의리입니다. 신용과 의리. 예. 그리고 그 단어에서도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 하나라고 하면은 그 저희들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했습니다만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의 그 상생 모델로 특허를 포함해서 생산 기술이나 생산 시설, 영업망을 포함해서 사업 일체를 모두 무상으로 우리 회사에 이관을 해주었습니다. 아, 이걸 공짜로 다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영업망까지? 그렇습니다. 특허도 물론이고. 특허까지. 네. 아, 이거야말로 정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인데요. 네. 사실 그 이러한 그 모델은 그 찾아보기가 그렇겠어요.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 네. 이제 지금은 그 우리 소화기가 비록 그 작은 공간에 적용되는 그런 산업용으로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서 매출도 제한적인데 네.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ESS 화재 진압용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AI로 무장을 한 새롭게 디자인된 그 휴대용이나 가정용 제품으로도 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매출이 제한적이겠지만 뭐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발판이 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력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술이라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툭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예. 예. 오래 기간 동안 설계도 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네. 미진한 부분도 이렇게 채워가면서 기술들이 완성되어 간다고 그렇겠죠. 봅니다. 네. 예, 그 로켓 추진제 라이닝 방법이나 천무 제조 라인, 그다음에 천무 창 정비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네, 아주 큰 경쟁력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그 조금 전에 회사가 설립된 시기가 1979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 40년이 넘는 기간 그 기업을 유지해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회사의 창업 배경 또 오랜 시간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켜 오셨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그 창업 초기에는 그 설비 AS용으로 하는 그 부품 가공을 하는 그런 일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부품을 예. 네, 부품을 가공을 하는 네, 납품을 하셨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던 사이에 80년대 초 중반부터 이제 일부 대기업 위주로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때가 이제 제가 입사한 시기와 같고. 근데 이제 미래 유망 기술이고 그러한 산업이라고 생각돼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첫 자동화 설비는 삼성전자의 생산 기술 연구소에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이때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자동화 설비였습니다. 뭐 이때만 하더라도 제작에 필요한 그 부품들은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수입을 해야 했고 그렇죠. 또 요즘은 흔하디흔한 그 공압 실린더 같은 것들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정말 그런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엔 이랬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술은 정말 그 상상을 네. 초월할 정도로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첫 거래선이 대단한데요. 삼성전자. 네, 네, 그렇습니다. 하셨군요. 네, 사실 대표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40대처럼 보이시는데 대표님 실제 보이는 거하고 기업이 성장해온 이 시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정말 실례지만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말 그렇게 젊게 보이시는 건 맞나요? 아, 네, 그럼요. 유튜브로 지금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그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 55년 정월 초하루생입니다. 아. 우리 나이로 67 정도 됐습니다. 아,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이 저 기업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젊게 사시는 것 아닌가. 아,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략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85년도에 입사를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한 회사에 이렇게 몸담고 있으면서 과장으로 입사를 하셔서 이제 대표를 맡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회사를 이렇게 잘 키워나가고 계신데 그 과정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네, 그 네. 나름의 경영 전략이라든가 뭐 철학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 어느 누구든 다 또 뭐 그렇죠. 저 역시 참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이시 대표가 아닌 시절 과장일 때도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즐겁게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영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네. 선진 기술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기술을 습득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소비자의 니즈에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죠. 우리 일 자체가 이제 자동화 설비라고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그런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가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예,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제 저도 이제 저 70년대부터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직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옛날부터 제가 경영자가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꿈을 꾸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출근하고 싶은 회사는 아니더라도 네. 하기 싫은 회사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아, 중요한 말씀. 이게 저 직장인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예, 아침에 네.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고 가고 싶진 네. 않아도 싫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한다면 능률도 오르고 그렇죠. 생산 제품의 품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회사 구성원들 만족도가 상승하는 만큼 회사도 변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항상 직원들이 행복해야 저 또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모범적이신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감사합니다.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오고 좋은 회사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의 네. 마인드 참 훌륭하십니다. 뭐 그렇기 때문인지 조만간 회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대표님의 오랜 계획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이제 한 40년 만에 단독 사옥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유, 부끄러우시긴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 유능하고 성실한 건축 설계사를 만나서 네. 한 1년 동안 서로 그리고 지우고 또 그리고 지우고 해서 아. 수차례 그런 걸 반복하면서 또 예. 저나 우리 직원들의 생각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생산이 우선인 공장을 지었습니다만 네. 복지 또한 못지않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 궁금한데요. 예. 네. 이제 복지동 1층은 식당과 작은 카페를 만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2층은 피트니스 클럽, 당구, 탁구, 스크린 골프, 네. 음악 연주실 겸 노래방 등을 설치를 하고 네. 3층은 대회의실과 연구소, 사무실로 배치를 했습니다. 아, 이거 저도 가보고 싶네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피트니스나 당구 탁구까지는 많이 있는데 네. 스크린 골프에다가 노래방까지 해놓으셨군요. 직원들이 무척 좋아하겠는데요. 아,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층에 그러한 것들을 설치를 했는데요. 우리 직원들 눈치 보지 않고 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그 업무와 단절된 독립 공간으로 예. 설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놔도 눈치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단절시키려고 네.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사장님 거기 잘 안 내려가시는 게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네, 따로 이제 퇴근하시고 나서 가보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분이 지난 6월 30일 날 공장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요. 네. 그럼 뭐 이전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현재 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네. 이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지을 때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는데요. 네. 특히 그 설계와 감리를 맡아주신 그 BON 건축사 김인곤 대표하고 또 건축 시공을 한 정원건 종합건설의 그 유성범 대표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전문업체인데요. 네. 그 제시카 디자인 그룹의 강주혜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네. 드립니다. 단독 사옥 갖게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현재 그럼 직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현재 계략 한 50명 정도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새로운 사업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한 10여 명의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나 더 충원하신 그렇습니다. 예,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네요. 그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생산팀의 이형근 반장이 이 대표님과 회사님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갈까요? 아 예,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에 그 자긍심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내가 개척하면서 하는 일이 참 좋고 아직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미래가 보이니까 같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 직원 한 분이 그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회사에서 그 전형 무료로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우리 대표님 쪽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놀랐어요. 큰 대기업들이 처음부터 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조그만 회사에서부터 그때 제가 들어올 때보다는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 임직원들 이렇게 여러 명이 그 합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좋은 일도 물론 있었고요. 또 힘든 때도 있었어요. 앞으로 더 다닐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가 커요. 네. 아니 이게 미래가 있는 회사다라고 직원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것만큼 큰 복이 없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형근 반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회사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 화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네. 네, 다들 그런 생각이었으면 좋겠고요. 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상인데요. 그럼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힘도 많이 듭니다. 또 저도 옛날에는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다고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 직원들 순수하고 또 열정적입니다. 크게 불평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직원들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직원분들께 좀 한 말씀 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우리 그 직원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좋은 회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정말 좋은 회사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그러니까 직원들을 식구들이라고 표현하시나 봐요. 그렇죠. 식구죠. 야, 그런 마인드 참 본받을 만합니다. 이 사실 뭐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자동화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은 그 R&D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인력들을 잘 양성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우수한 젊은 인력 확보하는 데 좀 어떠세요? 사실 그 중소기업 인력난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그래요. 예, 뭐 대기업도 일부는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 그 학부모부터 학생까지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고들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말입니다. 사실 그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은데 요즘 보면 대학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쉬고 있는 젊은이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재를 못 구해서 힘이 된대.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그 인재 발굴을 그 정부에서 좀 그 간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요. 예, 또 특히 그 우리 회사같이 이제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회사일수록 더욱 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네. 또 이런 회사들을 방문을 해보면 정말 밝고 활기가 차거든요. 그럼 미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해서 참 어, 뭐 점점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대표님 그렇죠. 네, 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네. 좋겠고 또 우리 회사가 어, 병력 특례 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중요한 병역 특례 네. 지정 업체.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특례가 끝난 그 우리 그 성실한 직원 한 명을 네. 어, 선정을 해서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어, 대학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아까 여행과 아까 반장도 그 네, 팀장님 말씀하셨던 네, 반장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 얘기 그래서 참 이런 친구들도 열심히 잘해줘서 대견스럽고 참 좋습니다. 네, 이영근 반장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이군요. 아. 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와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에 진학까지 시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인난과 구직난이 미스매칭이 상당히 큰데 네. 전체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어, 우리 저 어, 강원공업 주식회사가 그걸 해소하는 데 일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내수시장만 바라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수출도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 방산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어, 독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과 함께 그래야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러 국가에 우리 제품을 어,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수출되어 있는 장비들은 어, 19년 말에 네. 선적해서 인도네시아에 보내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 중단이 어, 되었다가 몇 번씩이나 어, 계획을 반복해서 한 3개월 전에 네. 어, 우리 인원 세 사람이 어, 파견되어서 현재 설치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다시 시작돼서 걱정이 아이고, 많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자동화 설비도 어, 목적지인 그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네. 어, 우리 기술자가 어, 파견돼서 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입국이 현재 거절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정부에서 어, 기업인 해외 출장자 예방접종을 먼저 해준다는 그런 아, 어, 방송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어, 신청을 했는데 네. 어, 인천산업진흥과의 신속한 일처리로 아. 오늘 오전에 그 세 사람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네. 네. 이남주 과장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회사가 있기까지 뭐 경영 과정에서 위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또 그 위기 과정에서 어떤 직원들의 휴먼 스토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 사람 나이가 40이라도 많은 것을 겪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네. 기업 나이가 40이 넘어서니까 우여곡절이 참 그렇겠죠.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예. 예. 어, 가장 큰 시련은 그때 아무래도 97년 외환위기죠. IMF. 예, IMF. 예. 예. 그때 이제 저희들이 모든 그 수주들이 다 취소되고 보류되고 어. 심지어는 제작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였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어, 그동안에 일을 해서 받아놓은 어음들도 어, 거래하던 은행에 갖고 왔더니 할인을 해줄 수 없다. 안 해주죠. 그렇죠. 네. 이제 거절당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치 시장에 네. 그 어음을 들고 나갔는데 어, 40%로 공제를 하고. 아이고야. 그 이걸 어음깡.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정말로. 네. 그 40% 공제하고 이제 할인을 했는데 네. 그냥 뭐 100원 갖고 가면 60원. 60원을 받는 예,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고 이제 이때 우리가 그 공장을 그 당시에 구입을 하려고 이제 돈을 좀 모으는 게 있었어요. 네. 예, 예, 그거를 틀어서 직원 급여 주고 운영비 충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예직 부직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그때는 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주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해서 이제 급여를 자발적으로 한 30%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아, 자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도 이게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린 게 인원 감축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같이 뭐 울기도 하고 이제 이 시기가 끝나면은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러한 그 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네. 말씀으로만 들어도 이러니 사실은 어떠셨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같은 그 자동화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략 뭐 한 이제 제 생각으로는 뭐 99% 정도 부도가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99%요. 뭐 한 뭐 90% 이상은 부도가 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폐업하고. 또 공장 화재가 나서 화재가 났었어요. 화재가 나서 지금 소화기를 만들고 계신데 이제 그때는 소화기하고 갈린이 없는데 사무실 서류도 타고 물론 제작하고 있던 그 설비들도 다 타서 그때는 참 망연자실이죠. 이제 그때 그 우리 거래 기업들이 불에 비록 탔지만 그때 설비 대금들을 미리 당겨서 줬습니다. 이제 그때 지급해 주는 그런 돈으로 이제 회생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뭐 지금의 또 영광스러운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지금 IMF 이후에 경쟁 업체들이 뭐 많게는 99%까지도 이렇게 뭐 없어졌을 것이다, 부도가 났을 것이다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신생 업체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 경쟁 업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병행이 됐을 것 같은데 대표님을 비롯한 회사의 경쟁력 어디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공장 자동화 제조업은 참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술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창업하기가 쉬운 만큼 영위하기는 가장 까다로운 어려운 그런 살아남는 것이 그렇습니다. 문제군요. 그 업종이 우리 자동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술 하나만 갖고 성공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기술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그 조직의 직원들이 애사심이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장님 그 식구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애정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지 뭐 일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볼 때는 다 같은 그 일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 설비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로 하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직원들 모두가 같은 것을 한 곳을 보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직원분이 인터뷰 컷이 잠깐 나갔는데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직원들이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이 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해나가려면 지역사회하고도 좀 상생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요즘 기업들이 지역사회 공헌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사실 뭐 아직 여력이 미약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인천 경영 프로그램에 추천 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 요망기업협회와 비전기업협회의 부르이웃돕기 사업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참여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는데 앞으로 더욱더 번창하셔서 더 많은 지역사회 공헌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본사 이전을 지금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 앞으로 어떤 회사를 더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그 각오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꿈꿔왔던 사옥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많은 생각을 담았는데요. 따로 떨어져 있던 소화기 제조 파이넥스도
한 울타리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네, 이제 자회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보다 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경영에도 참여시키고 네. 제2의 창업 정신으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아, 그렇군요. 합니다. 아직 40대신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 꿈은 네.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것이고 네. 또 모두가 같은 꿈을 꾼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믿습니다.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첫 프로그램에 우리 회사를 소개하게 되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아니요. 잘하셨어요. 우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신 인천경영포럼 원용희 회장님과 김용배 부모장님 그리고 기업협력분과 차익정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김혜진 작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기범 아나운서님 오랫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라 좀 부담이 되셨을 텐데 재밌고 유익한 얘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시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영포럼과 기호일보, TBN 경인교통방송이 공동기획한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강운공업 주식회사 김춘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